식을 줄 모르는 인기. 근데 섭섭한 게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노래할 때는 제 얼굴 좀 봐주시지? 전부 배만 쳐다봐가지고 배가 뜨끈뜨끈해. 응? 이 어머님들 표정을 보면, 가만히 노래하면서 그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, 저 뱃속에 뭐가 들어있을까? 응? 얼마나 처먹었을까? 저 배가 나오나? 세상에. 그래도 나는 울산에 오면은 어머님들이 지나가면서 텔레비전보다 실물이 낫다고 그래. 너무너무. 근데 아주 웃기는 엄마를 하나 내가 만났어. 저 정자항에 회를 먹으러 갔더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텔레비전에서 볼 때보다 실물이 낫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볼 때보다 생물이 더 낫대. 생물이. 완전히 나를 자연산으로 생각을 했어. 얼마나 좋아, 얼마나 좋아. 그래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. 나는 비 오는 날이 제일 무서워. 우산 꼭지로 찔러보는데 아주 환장하겠어. 요즘 우산은 또 왜 이렇게 양산처럼 뾰족해가지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. 뭐라고? 얘기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뭐가 알아서 중간에. 하여튼 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내 공연을 보고 박수치는데 저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또 나를 보고. 세상에, 얘는 뚱뚱한 사람을 처음 보니 니가? 아니 나는 나를 보고 입맛 따시는 강아지는 처음 봤어. 내가. 세상에. 그래, 아주 이제 고개를 돌리는구나. 네, 네 맞습니다. 여러분 표정 보면은 지금 누구나가 걱정 근심이 다 있지만은 지금은 잠깐 그 걱정 근심을 다 잊으신 거야. 맞죠? 네. 제발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의 근심 걱정 다 없어지도록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걱정 근심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걸 믿습니까? 네. 믿어야 돼. 야, 아니, 우리 이영식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아니 선생님 저는 예. 정말 유교사변 이후로 제일 잘한 거는 어허. 선생님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요. 네, 정말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. 내가 참 이런 아들이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거야 지금. 아들은 없지만 웬 거시기가 나타나가지고 네. 나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지금. 아, 얜 내 딸이지. 하여튼 여러분 사람은 다 살아가게 돼 있어. 네네.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어. 맞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딱 보는 순간 좀 연약해 보이고 호리호리해서 정말 야 정말 남자다운 면이 왜 없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야. 나보다 더 센 훈련을 받았어.